우리 그 전문가님께서 투자 전략을 특히 손흥민 투자 전략이라고 네. 그동안 아끼고 아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 또 네. 다음번에 써도 되는데 하여튼 손흥민처럼 네. 하면 좋겠다. 네. 네. 빠르고 빠르게 그다음에 양벌을 다 쓰는 부분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짜는 부분 네. 그다음에 이제 손흥민 존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무조건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손흥민 존은 여러분의 뭐냐면 지수의 상단 하단입니다. 그거를 만들어 놓고 하셔야 되고요. 손흥민 약점도 있어요. 네. 손흥민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무조건 백패스합니다. 결점 중에 결점이라 이해하거든요. 여러분 백패스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한번 시간이 될 때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더 손흥민 재밌어요. 네. 자기 그 상품 이름이 NOS7 아닙니까? 네. 요거 풀이도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풀어주시죠. NOS7. 그 이제 이게 손흥민 거꾸로 해서 NOS인데 네. 저 이게 수혜주라고 보는 거거든요. N이 뭐냐면 내추럴 리소스. 지금 뭐 천연자원. 원자재. 예. 네, 네. 그다음에 O는 오일. 그다음에 S는 스페이스 우주. 네, 네, 이쪽에 네. 가면서 세븐에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보시면 7가지의 빅텍에 대한 투자들을 굉장히 권장하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네. 여러분 한번 보시면 NOS7에 대해서도 여러분 굉장히 좋은 투자점을 발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마 그 함께 하시는 분들 지금 손흥민 투자 전략에 더 지금 재밌게 아마 예, 요거는 카밍슨인데 아주 깊이 있게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뭐 아마 또 이슈일 수밖에 없고 늘 관심의 또 중심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 이야기인데 뭐 인텔과의 어떤 반도체 동맹을 지금 강화하는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지금 반도체 매출로 봤을 때는 시장 점유율 2위 다투고 있죠. 뭐 1위, 네. 1위 서로 다투죠. 네, 이번에 네. 다시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네. 삼성이 지금 이제 넘어왔는데요. 지금 많은 언론에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찾아와서 그랬더니 아유 왜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몰라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인텔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건 때가 돼서 온 거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협력을 해야 되는데 자 인텔에서 파운드리에 지금 진출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파운드리 가면 선단 공정이 굉장히 고도화돼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이 고도화된 공장을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데는 TSMC하고 삼성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온 거예요. 네. 뭐 이 뭐 바이든하고 뭐 우리 뭐 정상회담한 게 뭐가 연관이 되는지 전 잘 모르겠고요. 그럼 왜 TSMC가 아니라 삼성을 선잡았을까요? 이거 삼성 이제 TSMC 갑니다. 여기 100% 또 가거든요. 다 같이 할 거다. 예. 네, 근데 네. 여기 뭐 뒷얘기만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에서 뭘 만드느냐? CPU 없는 이 컴퓨터를 만들려고 그래요. 자, 지금 파운드리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에 시스템 반도체에서 뭐 CPU는 인텔, 그다음에 GPU는 엔비디아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뭐 이미지 센서는 소니. 그렇죠. 근데 CPU를 없애는 D램, M램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삼성이거든요. CXL이라고. 네. 그러면 와서 의논을 해야 되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협업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인텔은 시스템 반도체에 지금 진입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져야 되거든요. 네. 공장을 져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선단 공정을 할 수 있는 데는 삼성 TSMC 외에는 지금 의논할 데가 없기 때문에 찾아온 거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주말에 이제 전화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의 사장이 렌지어 네. 타쿠르라고 제 보스였어요. 아, 그래요? 네, 저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 다닐 때. 전화 먼저 하고 오늘 오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그건 이제 여기서 방송을 하고 이제 들으면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분이 삼성의 장비들을 굉장히 많이 한 거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이 구조를 보시면 아주 무시무시한 지금 첩보전이 지금 벌어집니다. 이 반도체 고수들은요, 라인에 어떻게 장비 깔렸는가만 보면요, 그대로 뭐 어떻게 무슨 용액 써갖고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렇게 와서 계속 교류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팻 겔싱어가 온 거고요. 네. 팻 겔싱어는요, 아주 뼛속까지 엔지니어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정치적인 얘기, 뭐 바이든이 가라도 안 가요. 자기가 이 엔지니어로서, 그러니까 인텔이 엔지니어 회사로서의 거듭나는 데 있어서 자기 명운을 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와서 많은 얘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일단 기술적인 얘기들을 더 많이 한 부분들이 네.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3나노 전쟁에서 이제 어떻게
뭐 누가 먼저 이런 선취를 할 거냐. 네. 자기 힘이 안 되면 친구를 갖다 데리고 와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런 TSMC 대 삼성 인텔의 그런 모습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굉장히 재미난 그런 방문이 결과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한 달 뒤면 뒷 얘기 다 나옵니다. 그럼 그래요. 또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텔 입장에서의 어떤 의미와 또 삼성 입장에서의 지금 인텔과 손잡고 갔을 때 어떤 의미, 그걸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삼성은요 450조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450조냐? 삼성의 일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항상 뭐 장기 5년 정도의 매출액을 먼저 정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제가 취재를 해갔거냐면 2026년까지 지금 반도체 부분에 매출 두 배를 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삼았어요. 네. 그러면 얼마를 해야 되나? 250조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125조를 해야 됐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설비 투자들이 들어가고 등등 하는데 지금 450조 지금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87%는 국내 투자예요. 네. 그렇다면 인텔이 찾아와서 지금 어떤 많은 정보와 뭐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삼성의 강점이라는 게 뭐 메모리도 잘 만들지만 이런 고성능 저전력 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든가 네. 그다음에 특히 6G에 지금 굉장히 지금 관심을 네. 많이 쏟고 있는 부분. 네. 그다음에 소니를 이기고 고화질 센서로 올라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인텔의 자기네들이 없는 포트폴리오에 쏙쏙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많은 얘기들을 지금 했는 것 같고요. 네. 가장 큰 핫한 얘기들은 이런 CPU가 없는 컴퓨터를 지금 삼성이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네. CPU에 글로벌 최강자 인텔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 M램은 뭐요? 같이 만들 수는 없을까요? 삼성도 그건 뭐 반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등등의 지금 많은 초기적인 얘기들이 나왔고요. 뭐 깊이 더 들어가려면 두 분이서 만나서 얘기를 했겠지만 네. 뭐 요번에 보니까 삼성 측에서 7분의 지금 배석자도 참석한 걸로 봐서 일단은 큰 얘기들이 나눴고요. 랜디어 타쿠르 뭐 제 전 보스에게 네. 통화 한번 해서요. 뭔 얘기 있었는지 좀 꼭 좀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네. 이분이 재미난 게 네. 원래 인텔에 있다가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로 왔다가 다시 인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를 딱 가꾸고 있기 때문에 참 재미난 현상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저 반도체 회사의 가장 고민은 뭐냐면요. 네. 반도체 장비를 만들 반도체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등등 여러 가지들을 지금 의논하고 갔지 않았겠느냐. 언론상에 나와 있던 것은 굉장히 수사적인 표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